그렇습니다. 어제 중국 관련 이슈를 우리 시장에서는 호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관련 이슈들에서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것을 모두 종합해서 오늘 시장 전략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투데이 분석 리더스 인덱스의 박중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중국 얘기가 거의 도배를 네. 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고, 사실 오늘도 얘기를 안할수 없는 게 중국 정부가 바로 대응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 대응이라는 게 우리 장중에는 사실 중국 관련주 아니면 중국 내수주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을 우리들이 조금 맛봤지만, 장이 마치고 나서 4시였었지 않습니까?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온 뉴스는 야, 이거 관련주가 더 갈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보였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너무 단기에 급등한 종목들은 좀 이참에 약간은 조정을 해야 될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중국 완화령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오르는 걸 보고, 네. 이 중국 완화령이 아니라 중국 관련주 완화령이 좀 떨어졌구나. 중국 관련주 완화령. 그 정도로 이게 중국 쪽이 많이 눌려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볼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사실 4시 발표가 시장 기대치는 못 미쳤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주가에 오늘 분명히 반영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 중국 쪽 시장을 보면서 그 지난주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시진핑 사연임 확정 이후에 중국이 사실은 그 GDP의 한 30, 40%가 건설이거든요. 건설 쪽에 중국 쪽에서 리파이낸싱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게 훨씬 더전 굿뉴스라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건설업이 굉장히 그 막혀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리파이낸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중국 정부 내에서도, 이대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했다는 것이고, 네. 혹시 그 월드컵 경기를 요즘 많이 보시는데, 네. 저는 월드컵 경기를 보면, 전광판을 자주 봅니다. 쭉 흐르는 전광판을 보면, 네. 많이 보셨겠지만, 완다 그룹이 굉장히 예. 많이 떴어요. 맞아요. 완다 예, 그룹. 그 월드컵 그 전광판에. 그 말은, 중국이 굉장히 봉쇄했던, 그러니까 사연임 이후에 주춤했던 경기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저는 시그널을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의 그 중국 정부의 발표는 기대 못 미치긴 했지만, 예. 어쨌든 전체적인 대세의 흐름은 완화형으로 중국이 가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겠다. 그야말로 방역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큰 틀에서의 어떤 시도는 분명히 반길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이 오른 것 같고요. 근데 간밤에 이걸 두고 저도 앞서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IMF에서 중국의 방역정책 이대로 안 된다. 재점검해라.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방역정책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심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중국 정부에 대한 각종 시위 있지 않습니까? 네. 백지 시위를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런 노동자들과 정부 간의 갈등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걱정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에 직접적으로 공급망에 노출이 돼 있는 애플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 호재인지. 그렇죠. 예. 사실은 그 이번 그 시위나 완화령 뭐 이런 것들을 중국 내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중국과 관련된 공급망과 연결된 지금 미국 아까 초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인데 네. 오히려 중국 때문에 공급망 차질 때문에 다시 물가가 오르는 게 걱정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시그널을 좀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만 저는 중국이 그렇더라도 중국 전체적인 흐름들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위가 있더라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기를 지금 조금 올려야 되는 게 훨씬 더 과제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그널은 좀 완화 쪽으로 어떻게든 가는 게 대세인 것 같고. 근데 어제 그 기자 중국 정부의 발표를 봤지만 갑자기 문으로 확 개방하진 분명히 않는다. 네. 예.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 시위를 조절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지고
중국 내 완화령 쪽으로 투자의 안목을 실을까? 아니면 그렇죠. 중국 내 이런 시위 영향 때문에 예. 공급망 체계로 인해서 미국이나 미국 쪽에 다시 물가에 오르는 걸로 볼까? 이 두 가지를 둘 다를 보고 이 사안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이게 저도 사실은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뉴스보다는 그 금융이나 부동산 관련 어제 보험주도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중국 내에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이 지준율 인하도 나왔고 그러니까 리오프닝으로 전면적으로 가야 내수가 확 산다라는 거를 중국도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백신 접종률도 낮고 병상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그러니까 서방 세계가 오픈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속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정책까지도 네. 풀어준 거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좋게 생각하면 극단적인 중국의 어떤 기대가 없었던 것보다는 올라오고 있다. 네. 이렇게는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뭐 시위가 격화돼 갖고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은 네. 민주주의를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봉쇄 방식이나 봉쇄가 너무 타이트하고 조금 뭐 답답함을 풀어달라라는 네. 거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서는 맞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민은 그거예요. 중국 관련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시크리컬 뭐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화장품이나 여행 이런 약간 소프트한 내수가 있는데 과연 그 한쪽으로의 선택을 한다면 어디에도 방점을 둬야 될지 내수가 어저께는 너무 강하게 올랐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한국 시장 말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저는 중국 어제 그 중국 정부 발표를 잘 보면 중앙 정부의 스탠스보다 지방 정부의 완화를 훨씬 더 루즈하게 풀어주겠다는 스탠스 훨씬 강합니다. 지방 정부. 그런데 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시진핑 사연임을 준비하면서 지방 정부가 외신들을 보면 과도하게 충성을 했다. 네. 그 부분을 꼬집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도한 부분들을 중앙정부의 스탠스 맞게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건설이나 인프라보다는 역시 내수 쪽으로 보는 게 아직은 맞다. 내수 쪽으로. 네. 소비재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사실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많이 떴는데 네. 작년 기준 사보고서를 보면 LG 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매출 비중이 33%, 34%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국 매출 비중이 반, 50%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LG 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 매출의 한 17%만 중국 매출이거든요. 네. 그게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은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정점이었을 때 기준이에요. 그 완화되면 이 그 해외 매출 비중이 중국 매출 비중이 최소한 그 이전 사업 보수를 보면 5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현재 매출에 비해서 얼마큼 올라간다는 대충 예상을 하실 거고 그게 조금씩 주가에 반영되는데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면 현재 중국의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지방정부의 완화를 떨어지면 역시 내수가 더 빠르게 반영할 것이다. 거기에는 방침 지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소비주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그동안 그야말로 수급이 없이 빈집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빈집 채우느라 올랐었는데 네. 어제 오른 건 또 해석이 다릅니다. 그렇죠. 아, 다른 이유로 올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제로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네. 얘기였는데 그렇다면 연결해서 다음 이슈로 자연스럽게 또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식료품 관련 주식들이요. 네.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이 12월 달에도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를 것 같은데 앞서 뭐 이제 화장품 주식들도 네. 내수주, 생필품 주식들인데 역시 그런 아이디어를 이 식료품 주들로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을지 이건 가격 결정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특히 각광을 받았었죠. 가격 인상이 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겠습니까, 대표님? 이게 좀 양날의 금인 것 같아요, 저는. 양날의 금. 왜냐하면 3분기 기준으로 식료품 그 오름세가 7.9%였거든요. 예. 3분기까지 물가 상승률 5.9%였는데 식료품 비용이 2%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1일부터 또 오른다는 이야기거든요. 내일부터죠. 이래도 오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오르는 항목들이 정말 일반 서민들이 쓰는 일반 소비재가 다 올라요. 자, 그러면 이때도 뭘 봐야 되느냐? 가처분 소득을 같이 봐야 됩니다. 가처분 소득을.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1분위, 2분위 뭐 이렇게 나누는 정부에서 1분위가 가장 이제 하청 쪽인데 3분기 기준으로
주거 수도 광열 이쪽 그 가장 써야 되는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러니까 겨울 되면 더 써야 되는 거죠. 네. 이쪽 가처분 소득이 21.9%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물가 오른다면. 그러니까 이 물가가 그 가격이 올라서 기업의 당장 매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들의 가처분 소득을 보면 그만큼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를 같이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물가 오르는 거는 원재료 상승 때문에 분명히 올랐을 거고 그리고 이 오르는 부분이 원재료 상승분의 코스트를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에 과연 도움이 될까를 한번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소비하는 소비층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었으니 과연 이것이 기업에 그만큼 주가에 반영이 될까라는 것은 약간 퀘스천입니다. 그렇군요. NH투자증권의 주영훈 연구원의 보고서를 따르면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 가격이 오르면 주가도 오른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제시한 이유를 내년에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이 될 거라면서 오리온과 롯데칠성을 유망 종목으로 제시를 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최근에 실제로 오리온 주가가 상대적으로 탄력이 좋았고 롯데칠성은 새로라는 새로운 소주 인기가 많아요. 네. 그... 네. 아 드셔보셨습니까? 네, 뭐 괜찮더라고요. 네, 다들 네. 이런 반응이세요. 네. 그래서 신제품 출시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제품이 예. 나온다고 했을 때 신제품이 히트를 친다라는 거는 기존의 이 제품 라인업에서 단가를 올릴 수 있거든요. 신제품은 아무래도 약간은 가격이 조금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더불어서 없던 매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매출을 위해서 기존의 공장에서도 돌렸겠지만 새로운 공장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수율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이 팔려야 되고 히트를 쳐야 되는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새로라는 새로 그러니까 새로라는 예. 새로운 제품이 네 새로라는 새로운 제품이 뭐 히트를 치니까 예. 당연히 또 연말에 이제 우리나라는 또 뭐 송년회라든지 예.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큐브로스를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은 들고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처분 소득을 생각하면은 당장 이 가격을 올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식료품이나 필수 불가결한 제품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한편으로 이게 약간 NH라고 하셨는데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Q가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 소비를 해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앞서서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할까요? 가격 인상은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된다라고 볼 일단은 수도 되죠. 없다. 저는 일단은 그 된다 봅니다. 근데 지금 네. 가격 오른 게 대부분 필수적으로 무조건 소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팔린다면 무조건 매출은 오르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주가에 반영이 될 테고 네. 어디까지 반영될 것이냐? 예. 저는 1분기까지는 지금 12월까지 오른 것도 1분기까지 반영될 것이다. 예. 결국에는 이런 뭐 우리가 늘 이 자리에서 주장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가장 확실한 팩터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섹터가 음식료 맞아요.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도 좋은 제약바이오주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면 오늘 출근하는데 날씨가 진짜 이거 살을 애는 듯한 한파 경보가 바로 발령이 됐어요. 뭐 주의보도 아니고 바로 경보다 보니까 겨울 테마주라고 하면 상당히 여러 스펙트럼을 꼽을 수가 있는데 특히 생각나는 거는 뭐 추우니까 뭐 옷도 생각나고 네. 하는데 대표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한파경보에 수혜가 있을지 한번 소프트하게 짚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파경보 나오면 사실은 늘 이제 뭐 동원 같이 그 테마가 똑같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단기적인 한파보다 좀 장기적인 뉴스를 좀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올 겨울 전체에 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보고 요쪽 테마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겨울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춥다. 2년 전에는 굉장히 겨울이 따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이 굉장히 추웠고. 그렇다면 굉장히 추위가 오래 간다 그러면 난방이나 전기 가스 같은 쪽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뭐 전기 난방 같은 경우는 주로 스토브를 쓰는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으로 추위가 반짝반짝 할 때는 저는 좀 더 소프트하게 의류 쪽으로 보는 것도 좀 테마를 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것이 앞서서 저희 이 겨울에 겨울 테마주들이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하는데 실적이 겨울 테마가 있으면 유의미한 숫자로 늘어나는지 그런 데이터가 확보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때요? 연구원님? 원래가 겨울 테마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우리가 보통 의류잖아요. 패딩. 그러니까 의류 업계에서는 이 어쨌든 가격이나 볼륨이 큰 게 이 겨울철 의류예요. 그래서 겨울에 되면 이 의류 업계들이 주가가 좋아진다라는 건 의미한 데이터로 나옵니다만 그동안에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코로나 국면일 때는 재택근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택근무가 많으면 사실상 뭐 그 옷을 살 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씩 풀려나간다라고 했는데 올해 내내 뭐 경기가 또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재고에 대한 부담, 뭐 수출도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있었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테마 형성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결국 너무 추우면 옷을 사야 된다. 너무 추우면 옷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예. 의류주들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방학이 좀 다가오잖아요. 네.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OTT를 통해서 뭐 콘텐츠를 소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실제로 진짜 수혜주 겨울 테마주를 사라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근데 의류주 같은 경우에 네. 저희도 이제 단순히 한파라는 부분이 아니라 네. 이 실적 같은 부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시장이 2,400까지 와서 다행히 어제 중국발 모멘텀으로 1%의 상승을 보였지만 또 2,500 넘어서 2,600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당장 실적에 대한 얘기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높은 업종으로 수급이 좀 뭐랄까요? 확산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의류 업종이다 보니까 그냥 뭐랄까요? 주가의 트리거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대표님이라면 진짜 겨울 테마 이것이다라고 한다면 한 어떤 섹터에 주목? 저는 사실 실적을 3분기 실적을 봅니다. 겨울 테마 오히려. 네. 왜냐하면 대부분 그때 만들어서 제가 밀어내거든요. 네. 근데 3분기 실적을 보면 겨울 테마 주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의류 같은 경우는 요즘 늦게 보시겠지만 예년처럼 확 유행하는 의류가 없어요. 롱패딩 엄청 유행했잖아요. 온 고교생 청소년들을 김밥으로 만든 롱패딩. 김밥.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유행하는 테마가 사라진 요즘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쇼패딩이 유행. 그 쇼패딩이 유행. 유행 자체를 해도 단적으로 아주 짧게 하지만 단타 유행. 단타 유행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의류 테마도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렇군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에 특히 대표님이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최근에 그 LPG나 가스 요금이 2.5배 올랐어요. 네네. 가스적인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수요 개최, 그 수요 그 교체를 통해서 난방비를 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섹터를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또 가스는 가스 요금 관련한 이슈도 있고, 네. 네,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가져가면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지근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